홀린 듯 어디론가 들어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 온다. 강렬한 관찰의 초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아니, 이 오빠들은 또 누구세요? 마치 요술이라도 부린 듯 순식간에 시 공간을 초월. 세련된 느낌의 푸른 조명과 레트로한 인테리어가 시선을 강탈하는 이곳.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란 레이링 테이블부터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나무 천장까지 보면 볼수록 빠져든다. 알고 보니 하루 평균 약 3천 명이 방문한다는 강화도 최고의 핫 플레이스라는구만요. 어머, 몰라봐서 쏘리. 근데 여기서 저기 커피도 마실 수 있나 봐요. 응? 사진도 막 찍을 수 있고. 어디로 오셨어요? 저희 양주요. 양주요?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네이버. 네이버 검색.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인테리어가 너무 색달라요. 그냥 일반 카페들보다 집주변 카페보다 색달라가지고 언제도 찾아왔죠. 같이 놀러 갈 때 찾다가 SNS에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오픈 1년 만에 강화도 인증샷 명소로 급부상. SNS에 30분마다 한 장씩 인증사진이 올라올 만큼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카페란다.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 나만의 프로필 사진. 일단 카페가 진짜 소문대로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하나하나 다 너무 예뻐요. 옛날에 그 직조하던 이런 그런 방직회사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또 후세에 볼 수 있으니까. 방직 공장?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사장님이시죠? 예, 예, 예. 저분이. 아니, 이사장님.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뭔가 뚝딱뚝딱 만들고 계셨구나. 어우, 소탈한 모습 멋져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요? 네. 1933년에 이제 홍제목 씨의 형제가 순수 우리 자본으로 이제 설립한 공장이죠. 일제강점기 민족 자본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 공장. 국내 직조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던 이곳은 8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석구석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 예, 이 통로에 이제 우리네 그때 이제 그 여자분들, 여공들이 인조견을 숙자한 거죠. 한때는 직물을 뽑느라 바삐 돌아갔던 작업대가 이제는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테이블로. 망치 소리 요란했던 기계 소리 창고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색 공간으로 대변신. 버려진 창고는 그렇게 후세의 사람들에 의해 새 생명을 얻었다. 가운데 이제 그 저기 이 광줄이라고 그러죠, 저거. 네. 저거는 이제 테이블이고 저거는 이제 의자처럼 하는데. 네. 사람들이 재밌어해요. 저 올라가서 몸무게도 다르고 뭐. 아, 저거를 그럼 의자인 거예요? 네, 제가 의도한 건 의자고 테이블이에요. 아. 저거 의자예요. 방직 공장의 심장 변전실 역시 옛 모습 그대로 보존 중. 이 팻말도 네, 이것도 원래 붙어 있던 거. 원래 붙어 있던 거. 이 변전기가 멈춰버리기 전 강화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 강화가 저항 방지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고 전화가 들어왔다는 거죠. 예. 네. 아, 그 정도는 이거 되게. 예. 네, 다리도 없었는데 이렇게 큰 국내 최대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강화가 이제 지리적으로 그런 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중국으로도 수출하고 국내로도 내수로도 팔려나가고 굉장히 그 강화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거죠.